안녕하세요, 박도영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먼저 1년 가까이 제 영상을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께 제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에 와 있습니다. 여기 멕시코 시티에 온 지는 20일 됐고 멕시코에 온 지는 5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빼놓지 않고 보신 분이시라면 작년에 제가 멕시코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다시는 멕시코에 안 갈 것 같이 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멕시코에 있는지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그동안 저한테 어떤 일이 생겼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게 다 제 게으른 것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굳이 핑계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제 채널의 주 컨셉 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 컨셉이었던 캠핑카 인터뷰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캠핑카가 없어서 돌아다닐 수 없었고 캠핑장을 못 가니 인터뷰할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정보성이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별로 유용하지도 않은 제 일반 생활 영상을 찍어 올리는 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활 영상 올리는 것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텀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캐나다 출국입니다. 저는 작년 한국으로 귀국한 후 정확히 90일 만에 다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정착하고 싶었지만 여러가지 상황들이 저를 다시 출국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문화권에 날아가 좋습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생각,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아름답게 융화되고 그때 뿜어져 나오는 길을 받을 때, 그리고 그 속에서 오가는 다양한 생각을 나눌 때, 그런 삶 속에서 저는 활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다양성의 면에서 제가 좀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많은 이민자가 살고 있는 캐나다를 알아보고 다시 한국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를 선택한 이유는 제 나이에 제가 영주권을 따기가 비교적 쉬운 나라였습니다. 캐나다에서 워크퍼밋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1년간 일을 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3년만 있으면 영주권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았고 이주공사를 통해 영주권 진행 절차를 밟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주공사에 돈도 지불했고요. 여기서 간략히 캐나다 영주권 따기까지 크게 세 가지 절차를 소개해 드리자면 첫째는 캐나다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받는 겁니다. 둘째는 그 노동허가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공항이나 국경에 가서 여권의 워크퍼밋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워크퍼밋이 나온 후로부터 같은 직장에서 1년간 일을 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거나 원어와의 마찰이 없다면 1년에서 2년 정도 기다리면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간혹 케이스에 따라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제 노동허가서가 오늘 내일 나오는 시점에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왜냐면 노동허가서가 나오기까지 4개월을 일을 했는데요. 그 일을 제가 영주권 받을 때까지 쭉 해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중간에 다른 스트레스로 포기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그 식당 일이 제 적성하고 너무 안 맞았습니다. 다른 일을 찾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캐나다에서 한국인 구인 사이트를 보면 영주권 스폰 해주는 일이 대부분이 식당 일이어서 다른 데를 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어떤 데를 가도 오너와 종업원의 갑을관계, 영주권 스폰 때문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여러가지 요인들로 나 자신에게 자문을 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이 그 모든 걸 인내하며 노동에서 딸 가치가 있는지, 캐나다 영주권 자체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걸 따기 위해서 제 인생의 한 부분을 모멸감과 자괴감으로 기억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프로세싱한 시간과 돈이 아까웠지만 더 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일찍 포기하고 캐나다에서의 4개월을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멕시코에 와 있습니다. 제가 멕시코에 오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캐나다 워크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서를 가지고 한 번은 출국을 해야 하는데 그때 캐나다에 있으면서 여기 멕시코를 알아봤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멕시코 시티이지만 처음에는 푸에르토 바야르타라고 캐나다 사람 그리고 많은 미국 사람들의 은퇴 휴양지로서 인기 있는 도시입니다. 밴쿠버에서 직항도 많고 비행기 값도 아주 저렴해서
그때 알아본 푸에르토 바야르트를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멕시코에 와서 심신을 회복하고 휴양 느낌을 받으면서 미래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멕시코에 온 지도 벌써 5개월이 되어 갑니다. 처음 제 계획은 캐나다에서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여러분께 인사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제대로 안정이 안 되었습니다. 식당 일 배우는 것도 힘들었고 워크펌이 신청하는 서류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일을 그만두고 캐나다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멕시코에 가서 몸을 추스르고 상한 얼굴이 좋아지면 영상을 찍어 인사드리자고 생각했는데 멕시코에 와서도 그렇게 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푸에르토 바야르트에 와서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현지 사람들도 아주 친절했고 특히 외국인이 많아서 도시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Are you for me? Quanto gasta? No? Free? Oh my gosh. Yeah. So cute. Mango. Thank you very much. You guys are so kind. 그리고 운이 좋아서 장기로 있을 집도 금방 구했습니다. 집주인과 이웃 사람들도 아주 친절했습니다. 저를 데리고 멋있는 관광지도 구경시켜주고 여기저기 많은 좋은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자 주인과 그 남동생 그리고 옆집 윗집 사람들 다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제 옆집 여자분은 캐나다 사람이었고 위층에 사는 남자 또한 미국에서 온 은퇴자였고 여자 집주인과 남동생도 미국에서 살다 와서 다들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산 동네가 푸에르토 바야르타에서도 스페인어 한마디 안 써도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외국인이 많고 영어가 잘 통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스페인어를 배우고 밖에 나와서 공부한 걸 써먹고 싶었는데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들 영어로 대답을 하는 바람에 스페인어를 쓸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올리지 못한 핑계 세 번째는 슬프게도 주식 때문입니다. 멕시코에 와서 두 달쯤 되어갈 때 몸도 회복되어갔고 생활도 즐겁게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인사 영상도 찍어 올리려고 마음먹고 있던 참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힘든 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 한국을 떠날 때 쓰러져가는 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서 왔는데 그 돈을 여기서 주식하느라 몽땅 날렸습니다. 멕시코에 와서 별다른 일을 하지 못했기에 매일 주식 데이 트레이딩을 하다 그만 모두 까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낙심했고 몸과 마음이 다시 나빠졌습니다. 코로나에 걸리고 또다시 독감으로 한 달여를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인사 영상 올리는 게 다시 늦춰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다시 인사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가 오랫동안 유튜브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저를 궁금해하시고 생각해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 그동안의 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정말이지 저 또한 빨리 여러분과 다시 영상으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매일매일 생각했던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행복한 뉴스인데요. 제가 여기 멕시코에 있으면서 책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주식으로 한국에서 대출해온 돈을 모두 날린 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딱히 멕시코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다른 할 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책을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뉴욕에 있는 한인 출판사로부터 캠핑카 여행책자 출간을 해보자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계약서에 사인만 해서 보내면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멕시코로 떠났었습니다. 그때 제가 간단히 만들어 놓은 목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차를 바탕 삼고 제가 여행 중에 간간히 쓴 시와 에세이를 합쳐서 미국 캠핑카 여행 가이드북을 완성했습니다. 책은 500페이지가 약간 넘습니다. 지금 제가 멕시코에 있어서 바로 출간은 못합니다. 귀국 후에 제 출판사를 등록하고 인쇄업체에 맡기면 바로 출간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9월 13일에 귀국하고 모든 게 계획대로 되면 9월 말쯤에는 책이 출간되면 좋겠다는 게 지금 제 마음입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요즘 미국에 가서 캠핑카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제가 쓴 캠핑카 여행 가이드북을 들고 다니면서 제가 책에 소개한 곳들을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책 출간과 관련된 추가 소식은 책이 나오면 다시 영상을 통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제 변화와 소식을 간단하게나마 전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천사 기념비가 호이로토 바이로토입니다.